막 펄펄 뛰어 교회 가고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서 눈치를 챘어요. 하하, 얘가 또 예수한테 속았구나. 서울에 내가 안 보낼라 그랬다 보냈더니 결국은 우려하던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을, 나보다 다섯 살 많은 우리 누님을 특파원으로 서울로 보내고, 송아지를 팔고 해가지고, 시골서는 큰돈 되는 건 송아지밖에 없어. 1년에 한 마리씩 난다.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팔고 해서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이모 집에서, 이모 집에서 걔를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방을 따로 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못 가도록 차단하라고 해서 우리 이모님이 이제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 들고 왔어. 딱 오더니 나보고 저기 가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지금 따로 나가래요. 그래, 방을 따로, 저 멀리 교회 뭔데, 우리 이모님 집 앞 거리 뭔데 뚝 떨어진데 누나가 방을 얻었어. 나를 데리고 걸로 갔어. 갔는데 토요일 날이 딱 됐는데, 난 주일날 교회 간단 말이에요. 아멘. 토요일부터 누나가 날 따라다녀요. 10m 간격을 안 떼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디가? 어디가? 교회 갈까? 어디가? 그러면.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주일날이 딱 됐는데, 내 옷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이제 쫄쫄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너는 장남이다 이거예요. 제사를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둘째 아들이면 괜찮다 이거예요. 네가 이 새끼야 어디라고 교회를 가냐 딱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신은 싸야 될 거 아니야 신은. 나와봐, 시사한테 따라올래? 화장실? 그럼 시사 꼭 와. 시사로 간다 그래서 교회로 날라버렸어. 교회를 딱 갔다 오니까 세상에, 우리 누나가 분해가지고요, 혼자서 자취방에서요 그 식은 밥을 꺼내놓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요, 내가 교회 갔다 와서 1시 반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우리 누나가요 화가 나가지고요, 딱 들어오는 날을요 밥상을 가지고, 그 밥상 반찬도 없어 그때, 삼위일체요. 된장 고추장 간장,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 된장 고추장 간장이요. 이걸 딱 들어가지고 그냥 내 얼굴을 때려버렸어. 내 얼굴을 때렸단 말이에요. 시골서 같으면요 우리 누나는 나한테 한 손에 죽어요. 우리 집에는 자손이 귀해가지고요, 딸들은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우리 시골은. 나는 아들이라서, 장남이라서, 어릴 때 그때 누나하고 나하고 싸우면 엄마가 콕 부직갱이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누나만 돌격패버려요. 나는 안 돌격패.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는 안 돌격패. 누나만 돌격패. 그 어릴 때 내가 또 누나 등을 타가지고 머리 딴 거 있잖아, 그 두 개를 잡고 이리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리야 이리야 타닥타닥 이렇게 컸어요 우리 누나를. 그러니까 누나 시골에서 나한테 꼼짝 못해서 다섯 살 위라도 내가 부모님의 그 저 기가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날 밥상을 내 얼굴을 때렸는데요, 그러니까 막 교복에 말이야 고추장 된장 그냥 촤악 흘러내는데, 그래 놓고는 우리 누나 날 때려놓고 무서워가지고 저쪽 뒷문으로, 뒷문을 딱 잡아서 이제 도망가려고 딱 잡았어요. 그래 내가 이래서 웃으면서 들어와. 나 안 때려. 나는 변화됐어. 누나 나 시골서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안 때려, 일로 들어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누나가요 앉아서 우는데요, 흥흥 울면서요, 차라리 때린 게 덜한 거예요. 내가 미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안 나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을 해봤다니까. 화가 안 나요. 따라서 안 난다. 안 나서 그냥 웃으면서요 이걸 다 빨아먹어요. 이렇게 된장 고추장을 이렇게 핥아먹어서 들어와. 나 안 때려. 아멘. 여러분도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늦게 왔다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서 막 밥상을 넣고 막 인연이 어디 가서 막 때려봐. 그러면 그래요.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봐요. 그럼 겁나요. 겁나서 아, 왜 그러냐, 아, 왜 그래 갑자기 돌았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래요. 그때부터는 또 이 마귀가 사람의 감정에다 또 살짝 오게 막 이래 울면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
저런 새끼를 자식이라고 들에 가서 일하고 밥 메고 아유 우리 엄마가 불쌍해. 야, 그때 넘어가겠더니까 이 마귀가 또 양동작전을 쓰는데 슬픈 마귀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암만 울어도 안 돼. 운다고 내가 교회 안 갈 줄 알아? 그 나보고 그래요. 너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래? 그랬어. 그럼 교회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갈래? 그랬어. 눈하고 날 따라 한 번만 교회 가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모르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난 그날부터 교회 안 다니게. 그렇게 한번 따라 날 따라 가줄래? 안 그러면 계속 싸울래? 그랬더니 한번 따라 가준대. 그럼 한번 따라 가면 진짜 안 다니냐? 한 번만 교회 가면 난 안 다닌다 그랬어. 내가 거짓말했어.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럼 다음 주 가자 그랬어요. 아니 아무 때나 가면 안 돼. 내가 가자 그런 날 가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은혜 받는 사람을 좋아해요. 김충기 목사님, 내가 성령 세례 받아. 일반 주일날 데려갔다는 안 되겠어. 찬스는 한 번이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 누나가 예수 발견 못 해버리면 신세 망하잖아. 기다려야 그랬어. 그래서 한 달 후에 김충기 목사님이 대구에서 붕회하러 저 서울의 불광동 독박골이라고 해서 독박골. 아주 시골이야 옛날에. 그때는 서울여산 홍제동 고개 넘으면 그 서울로 아니요. 완전히 그 시골이요. 근데 거기에 붕회하러 온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았어. 거기 온다니까 가자. 그날 가야 된다고.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붕회를 이제 화요일날 낙공부터 데려가는데, 금호동에서 155번 버스를 타면 저 홍제동 고개 넘어서 불광동까지 가요. 누나를 데려가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올라 그래봐요. 사탄이 가요.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은혜 받는 걸 사탄이 아니야. 총력 막아버려요. 아니, 세상에 누나를 데려갔는데요. 세상에 종로를 지나다가 절반도 못 가가지고 참얼미가 난지 마귀 역사인지 막 토하는 거야 버스에서. 이러니 어떻게 해. 그냥 차장이, 옛날에는 차장이 다 해서 오라이 탕탕 이런 차장이 있어. 돈 받아 내리라 그래. 내리라고. 차비 안 받아도 괜찮게 내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서대문인가 거기서 내렸어. 내려가지고요 누나를 데리고 홍제동 거기에 넘어서 연신회를 가는데, 아이고 왜 차를 못 타. 막 토하고 하니까 가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말이야. 하나님, 나는 오늘 누나가 교회 가서 하나님 발견 못해도, 나야 어차피 교회 다니지만, 암만 떠들어 다니지만 저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어. 오늘서 빨리 와! 했더니 나보고 먼저 가! 이래가지고 홍제동 거기 넘어서 독박골 불광동을 딱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했냐, 낮 예배가 다 끝나고 김충희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알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이요. 결론을 한 5분만 남아서 설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우 큰일 났다. 에휴, 우리 누나는 이제는 지옥 간다. 나는 천당 가지만. 그때는 남자 여자석을 따로 앉았는데 저쪽에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남자석에 내가 가서 앉고 누나는 여자석에 맨 뒤에 앉았어. 목사님이 5분 동안 마지막 설교를 딱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여자석의 저쪽 반대에서 비명 소리가. 우리 누나의 기도는, 첫 기도는 뭐냐, 사람 살려요. 주여라는 것을 할 줄 몰라요. 교회를 처음 와서 태어나서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와서 누나가, 처녀가요 그때 나이가 21살인가 됐는데, 사람 살려. 내가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 누나요 사람 살려. 5분 설교 듣고도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옆에서요 사람 살려. 근데 보니까 헬리콥터를 돌리면서 막 랄랄라 뚜뚜뚜. 5분 듣고 방언을 받아버렸어. 랄랄라 뚜뚜뚜뚜 지지지지 하고 막 난리가 났네. 예배 다 마쳤는데 2시간 동안 헬리콥터가 안 끝나. 계속 랄랄라 뚜뚜뚜뚜. 내가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기다렸지 앉아. 기다렸더니
두 시간 돌리더니 다 일어나고 아무도 없거든. 뒤에 보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냐. 나한테 오더니 이래요. 집에 가! 너 먼저 집에 가!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놔두고 왔더니요, 혼자서 붕에 끝날 때까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박 사 먹으면서 붕에 다 끝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왔더라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토요일 날이 됐는데 지가 교회를 먼저 갈라.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누나는 교회에 나온 이틀 만에 새벽 기도 시작했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간에 미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는 말리라고 보내니 같이 미쳐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우리 시골 어머니 아버지가.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할렐루야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지니까요, 막 뒤집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참 하여튼 간에.